언니 되게 이쁘네. 이쁘시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또 언니는 왜 또 마음이 슬픈 거야? 오늘 왜 이렇게 슬픈 사람만 와? 근데 결혼이라는 단어가 먼저 생각이 나는데 언니가 실질적으로 결혼을 내 마음속에 홍기는 이미 지났다라 그래. 내 마음속에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시기는 이미 지났고, 왜 내가 마음이 닫아졌고 내가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결혼이라는 걸 다시 생각을 해야 되라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근데 상대 지금 남자친구 있으시죠? 네. 있는데 왜 결혼이라는 걸 왜 고민을 하고 계신 거야? 오래 만나지 않으셨어? 남자친구가 네. 좀 철이 없어요. 오래 만났는데 애기야. 네, 완전 맞아요. 애기야. 너무 잘하시네요. 아니 갑자기 막 언니한테 애교 피우는 게 막 보이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는 거 있죠. 네. 상대방이 어이없는 행동을 하면 웃는. 네. 언니가 약간 그런 마음으로 내 남자친구를 좀 보는 거 같아. 맞아요. 어이가 없어 그냥. 네 맞아요. 근데 네. 저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남자친구랑 정식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었는데 그때는 남자친구가 결혼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계속 거부했거든요. 언니가 먼저 결혼하자 그랬어? 네. 진짜 이거 뭐야. 이제 만난 지도 좀 오래됐고 네. 그리고 이제 나이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돼가고 하니까 그쵸? 저는 이제 정상적으로 남자친구가 너무 그런 내색을 안 보이니까 저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너무 완강히 거부하고 막 그래서 언니 자존심 상하겠다. 네, 너무 상처. 언니 또 하는 일만 파는 성격이잖아 또. 맞아요. 얼마나 만난 거야? 한 13년 만났어요. 연애 진짜 할 대로 이미 다 했네. 네. 뭐 더 볼 것도 없겠대.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언니는 준비가 돼 있을지 몰라도 남자 쪽에서는 준비가 안 돼 있던 건 사실이야. 야. 사실이야. 왜? 내가 봤을 적에 이 남자 직업도 엄청 많이 바뀌었어야 됐고. 맞아. 금전이라는 금전은 자기 치장하는 데만 솔직히 많이 쓴 걸로밖에 안 보인다라 그래. 그랬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언니한테 결혼이라는 걸 제안을 했을 때 난 아직 결혼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또 그 남자 입장에서는 또 아닌 걸로 보이긴 하거든? 근데 왜 생떼에 부린다라는 말이 왜 나와, 언니야? 부살님이 그렇다 보시는구나. 뭘 생떼 부리는 거야? 아니 사실은 네. 제가 그때 너무 상처도 받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사실 그 친구에 대한 마음을 제가 접었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구걸을 하면서까지 이 남자 옆에 있어야 되나 싶어서 제가 이제 거리를 두고 마음의 문을 닫았는데 그러니까 뭐 헤어진 건 아니고 그냥 네. 언니만의 뭔가 그런 네. 삶의 그런 것들을 찾았구나. 네. 그래서 뭐 솔직히 진다고 결심을 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음이 다쳤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결혼도 아니고 같이 살면서 애를 낳자고 결혼도 안 했는데? 네. 애를 낳아달라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만나면 저도 약간 연민 같은 게 있어서 그치, 그걸 왜 고민을 제가 왜 그걸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야 되나 하면서도 내가 미쳤나 하고 사랑해서 나 너랑 결혼할래가 아니라 너 내 애 낳아줄래 이거야? 네. 프로포즈가? 네. 환장하겠다. 그래서 저 지금 솔직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사실 지금 애를 낳고 싶은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몸도 많이 안 좋거든요. 면역력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좀 언니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네. 막 몸이 안 좋구나. 네. 그래서
사실 집에서도 막 선을 보라 그러고 여기저기서 소개팅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좋은 사람들은 많은데 이게 오랫동안 만났던 그치, 남자친구가 마음이 안 움직이니까. 네. 근데 솔직히 진짜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랬는데도 갑자기 이렇게 막상 연락이 오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랑은 한데. 아니, 뭐, 그런 얘기를 꼭 해야 되냐고. 자기가 애를 낳아달라 그러면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직접적으로 널 사랑하니까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좀 팔랑귀지. 네, 맞아요. 지금 지 주변에 결혼하고 애 낳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보여. 나이대가.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거에 조금 뭔가 심취해서 동요된 것처럼 보이고, 솔직히 결혼을 하면 언니 신혼도 즐겨야 될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근데 언니는 신혼에 대한 로망이 있어. 당연하죠. 근데 이 사람은 없어. 그냥 네? 주변 흐름에 이게 어울리기 좋아서 자기도 애가 필요한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맞아요. 알죠? 맞아요. 뭐 부부 모임이 이게 아니라 네. 가족 모임으로 이게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이고 자기가 낄 수가 없으니까 언니한테 그냥 막연하게 애 낳아줘 이렇게 하는 것처럼밖에 안 보여. 맞아요. 요번에 그 남자친구의 형이 있는데 결혼해서 이번에 애를 낳았거든요. 그랬더니 형이 너도 빨리 가정을 꾸리라고 조언을 해준 건데 저한테 그거를 갑자기 또 애를 그쪽으로 낳아달라고. 생각을 했구나. 어울려야 된다, 이렇게. 이놈 바보 아니야, 이거? 자기 인생이 없대? 저도 아니라는 건 아는데 저도 이렇게 마음이. 근데 언니도 참 냉정하지 못하다. 냉정하지 못하니까 십몇 년 동안 여기까지 온 거고. 내가 봤을 적에는 남자가 언니한테 믿음을 주고 남편으로서에 대한 믿음을 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내가 아까 그랬죠. 직장도 여러 개 많이 바뀐 것 같고, 맞아요. 사주 자체가 어디서 어설프게 자기 뭐 연예인 사주라고 들었는지, 끼는 있는 남자는 맞는데, 그거를 끼를 발산을 해서 자기가 이쪽으로 뭐 연예계 쪽으로 빠질 수가 없는 남자인데, 약간 겉멋만 드러는 남자 있죠. 자기 치장 좋아하고 막 그렇게밖에 안 보여. 언니 만약에 결혼하자면 그럼 애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야. 애를 하나 더 낳는 게 아니라 이미 애를 안고 시작을 하는 것처럼밖에 안 보이고, 난이 남자 놓으면 충분히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라도 안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 남자 불쌍하긴 불쌍해. 그러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인데, 언니한테 대하는 방법도 틀렸고, 그거를 주변에서 동요돼갖고 애를 낳아줘. 뭐 언니가 기계야? 애 낳는 기계야? 그건 아니잖아. 뭐나 낳아줘 하면 언니가 애가 덜컥 생겨갖고 애 낳고 뭐 행복하게 살것 같아? 자기는 자기대로 또내삶 찾겠다고 요리조리 피해갈 사람으로밖에 안 보여, 내 눈에는. 근데 왜 뻔히 불행한 게 보이는데 내가 언니한테 언니 그래도 오래 만났으니까 결혼해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을 누가 하겠어요? 저도 아는데도. 근데 언니가 진짜 이번에는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 이 병도 언니가 뭐 아까 면역력이 안 좋고 했다라고 했지. 그것도 언니 원래 몸 건강하셨던 분인 걸로 보여. 근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 언니가. 맞아요. 솔직히 옆에 있는 남자친구이지만 정말 뭐라 그래야 돼? 남동생이 속썩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속썩여서 언니가 끙끙 앓고 막 지냈던 걸로 보여. 혼자 소가리한 걸로 보이고 언니 하는 일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사람 때문에 지쳐서 힘든 것 때문에 언니가 마음의 병으로 몸이 더안 좋아진 걸로 난 보이거든요. 두 분이서 결혼까지 갔을 때는요, 분명히 언니가 가장 역할하고 사셔야 되는 거야. 내가 봤을 적엔. 그럼 애를 낳으면 남자친구가 좀 마음을 잡지 잠시 않을까요? 잠깐. 한 2, 3년. 왜? 어울려야 되거든. 말 그대로.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못을 박아놓고 나는 가정적인 사람이야라고 살 사람이면 언니 그래도 이 사람은 아기 낳으면 잠잘 거야라고 얘기가 나오겠지. 근데 자기 인생이 중요한 사람이야 원래가.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태가 지금 벌어진 거야. 내가 지금 애가 필요하고 내 와이프가 필요해. 왜? 놀아야 되거나 어울려서. 난그 생각밖에 안 들어. 이게 무슨 행복한 결혼이야. 식도
아직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할 거야. 아마 어떻게 보면 그냥 애 낳는 게 목적인 거 같아 사람이. 그럼 전에 결혼식도 하고 싶고. 당연하지. 네. 근데 결혼식을 다 생략을 하자 그러니까 제가 어이가 없다. 무슨 아니 뭐 인형놀이에? 아, 뭐 상하 그렇게? 뭐 애가 필요하면 애 낳고 와이프 필요하면 와이프 데리고 와야 되고 필요 없으면 또 버릴 거래? 이건 아니잖아. 그리고 지금도 안정된 직장이 난 전혀 안 보여요. 아 맞아요. 계속 일 저희를 많이 하긴 하는데 저한테 막 다 얘기해 주는 게 아니어서. 비밀도 많지. 그런 거 같은데 제가 꼬치꼬치 물어보면 너무 화를 내니까. 그리고 언니가 다 알아버리면 내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서도 안 물어봤잖아. 맞아요. 아 너무 잘하시네. 어? 그거를 뭐 솔직히 그 사람에 대해서 100% 오래만 사귀지 100% 아는 게 없는데 뭘 믿고 결혼을 해. 이거 아니야 언니야. 아 그러면 보살 혹시 네. 그 사람이 저 말고도 주변에 여자들이 많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려? 아 너무 알고 싶어서. 솔직히? 네. 이 사람 요즘에 연락 안 되는 적 많죠? 중간중간에. 자주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네. 언니가 애 안 놔준다라고 지금 꽤 버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 맞아요. 그치? 네. 이 사람 자기 애 놔줄 여자 찾고 다녀. 아 진짜요? 무슨 말인지 알아? 아 네. 소개팅도 하는 것 같고 아 결혼 목적으로 애 낳는 목적으로 지금 이게 급급해 있어 지금 마음이. 그 여자들을 뭐 마음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그건 아니야. 아 사랑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거를 지금 둘러보고 있는 형국이다라는 말밖에 안 나와. 솔직히 그리고 믿음이 안 가. 내 친언니라고 하면 나는 뜯어 말리고 싶어. 미쳤다고. 언니 막 엉청이냐고. 거기에 그만 끌려다니라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한다 사업한다 돈도 많이 대줬지? 아 맞아 대출금이. 도대체 뭘 믿고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언니한테는 전혀 없어. 확신이 없다고. 그냥 그 쓸데없는 그 정. 미운 정, 고운 정. 정말 못 볼 걸 안 볼 거 언니 다 보여준 거. 그거 하나로다가 여기까지 온 거 같은데 언니 더 늦기 전에 헤어져. 이거 아니야. 아... 제가 어떻게 해. 아... 어떻게 그만 당하고. 네. 그만해요. 그러니까 심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언니를 일부러 이용해 먹으려고 한 사람은 아닌데 그냥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언니 철도 들고 좀 세상물적도 알고 그만큼 본인도 실패수를 봤으면 좀 뭔가를 깨닫고 해야 되잖아. 이 사람은 아직도 그냥 뜬구름 잡고 있는 사람처럼 밖에 안 보여. 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이제 미련이고 연민이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아닌 건 아닌 거야. 아... 헤어져. 십몇 년? 그냥 언니도 인생 공부했다라고 생각해. 그 10년 사이 언니 아무 일 안 생기고 다행히 어? 뭐 삼신의 벌전도 안 버리고 언니 그런 게 너무 다행인 거야. 아 정말요? 아... 너무 감사해야 돼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그럼 남자친구는 저랑 헤어지면 괜찮을까요? 너무 잘 살 걸 언니? 아... 바로 결혼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걸 배 아파하지 마세요. 아... 왜?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 우선이 아니야. 내가 봤을 적엔. 그러니까 너무 한 치 앞을 못 보고 네. 그냥 아둔한 사람인 것처럼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왜 있지 언니? 언니네가 여기까지 끌려서 10년 동안 연애를 하게 된 이유가 네. 이거 흐름상 그냥 기운상 이게 끌려온 것뿐이지 계획성 있게 언니처럼 딱딱딱 생각하고 온 사람이 아니야. 그건 맞는데. 그쵸? 네. 나는 언니만 너무 힘들 것 같아. 이걸 결혼을 선택을 해버리면. 아... 제가 알면서도 너무 답답해가지고 진짜... 혹시... 마음 좀 접으세요. 아 접어야 될까요? 그러면 언니 더 좋은 남자 만나. 아 제가 아마 좋은 남자 많이 놓쳤을 거야. 아 맞아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또 그치, 시간이 지나면 안 보이지. 근데 네. 언니 또 들어와 괜찮아. 아 그럴까요? 아. 오히려 언니가 이 남자 놓으면 더 행복하게 잘 살아. 아. 몸도 안 아플걸?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아. 이 사람 때문에 소가량이 얼만데.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